골샷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시간 전지선의 골든타임입니다. 싱글 골퍼 만들기 프로젝트 그 네 번째 시간 쇼다이언 마스터하기 시간인데요. 클럽이 길어지는 순서에서 조금씩 짧아지면서 클럽 페이스가 조금씩 뉘어질수록 핀에 가깝게 붙이는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롱아이언이나 우드나 유틸은 잡으면 좀 멀리 보내야 되고 그냥 좀 그린 주변에 가깝게 갖다 놓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담을 좀 덜어내고 스윙을 한다는 반면에 쇼다이언을 들면 핀에 붙여야겠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시는 분들 오늘 골든타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리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중앙보다 오른쪽에 놓게 됩니다. 중앙보다 오른쪽에 놓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컨택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왼발에 놓을수록 클럽이 왼발에 놓을수록 공이 좀 더 뜨고 멀리 포물선을 향해 날아간다면 중앙이나 오른쪽에 놓는 클럽들은 조금 더 정교하고 날렵하게 정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쪽에 놓게 되는 클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될 때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백스윙인데요. 백스윙을 들게 될 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깨 회전을 먼저 생각해서 어깨를 쭉 회전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쇼다이언을 가지고 섰을 때는 우리가 어깨 회전을 생각한다기보다 간편하게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준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굉장히 길고 헤드가 커서 아크도 크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웨지나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클럽의 길도 짧고 헤드도 굉장히 누워있고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움직임을 해줘도 되기 때문인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올라갔다면 웨지는 간편하게 왼쪽 턱 밑으로 왼쪽 어깨가 그냥 들어가준다. 간결하게 올려주면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제가 비교해서 쳐볼게요. 한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첫 번째 스윙은 드라이버 치듯이 몸의 회전을 굉장히 크게 해준 샷이었어요. 그렇게 치니까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타점이 나지 않고 토핑이 맞았는데요. 두 번째 스윙은 좀 간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 밑으로 그냥 왼쪽 어깨만 넣어주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스윙을 했더니 좀 더 컴팩트한 임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쇼다이언을 잡았어요. 그럼 찍어 쳐야 된다. 다운 블로로 쳐야 된다. 굉장히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어디를 찍어 칠까요? 보통 제가 코스 나가서 뵀더니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이렇게 있는데 찍어 쳐야 된다. 여기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공을 찍는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찍어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뒤에 잔디를 이렇게 찍으십니다. 뒤에 잔디를 찍게 되면 다 뒷땅이에요. 찍어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서 뒤에 잔디를 찍게 되면 다 뒷땅입니다. 그런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찍어 칠까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자 헤드가 와요. 와서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를 찍고 그냥 가는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칩니다. 공을 찍어요. 공을 찍고 이 부분의 잔디를 여기서부터 디봇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찍어 쳐야 된다. 공 뒤를 찍습니다. 그럼 다 뒷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 때 찍어 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자, 이것도 제가 두 가지 스윙을 해볼게요. 두 가지 스윙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 뒤를 찍었고요. 두 번째는 공을 찍었습니다. 자, 공을 찍었더니 거리도 좀 더 멀리 가고 깨끗하게 맞았는데 공 뒤를 찍었더니 뒷땅을 맞았죠. 지금같이 겨울 라운드를 하는데 이렇게 뒤를 찍으시면 엘보도 오고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평소에 찍을 때 공은 찍어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요, 뒤에 땅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공의 4분의 3 정도를 보고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중 이동이겠죠. 쇼다운 치는데 체중 이동 어떻게 해주느냐.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게 체중 이동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쇼다이언 칠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라입니다. 그런데 체가 짧아요. 체가 짧아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빨리 올 것입니다. 다른 클럽과는 달라요. 짧기 때문에 드라이버나 우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좀 크지만 아이언은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체중 이동을 빨리 해주기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팁은 쇼다이언 칠 때만큼은 롱아이언이 아니라 지금처럼 좀 잔디가 없고 딱딱할 때 쇼다이언 칠 때 좀 더 정확하게 치는 방법은요, 쇼다이언이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체중을 어느 정도 실어두는 거예요. 한 6대 4 정도? 그런데 여기서 좀 착각하시는 게 왼쪽에 체중을 6을 실어놓으래 해서 나의 상체까지 이렇게 실어놓는 게 아니에요. 자, 상체까지 왼쪽에 실어놓는다면 왼쪽에 아예 나의 몸이 쏠려 있어서 이렇게 낙해치거나 아예 왼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조금 체중을 두고 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체만, 나의 상체는 아니고요. 상체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게 5대5의 스윙이라면요. 5대5의 기준에 딱 섰으면 여기서 몸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골반만 왼쪽으로 약간 체중을 6대4로 밀어주는 거예요.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발바닥 쪽으로 내 골반을 살짝 밀어주는 이 느낌입니다. 자,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골반만 밀어주는 이 느낌. 굉장히 미세하죠? 여기서 상체가 다 가는 느낌이 아닙니다. 골반만 왼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스윙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골반만 살짝 왼쪽에 조금 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이미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턱 밑으로 그냥 왼쪽 어깨만 넣어서 조금 움직임을 간결하게 해서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쇼다이언 레슨해드린 거를 조금 정리해드리자면요, 움직임을 최소화하라입니다. 정교한 샷을 원할수록 움직임을 외지처럼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내가 정교하고 날렵한 샷을 해야 할 때 내 몸의 움직임이 좀 크거나 요란하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조금 더 정제된 움직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싱글 골퍼 만들기 프로젝트 쇼다이언 샷. 백스윙 시 왼쪽 어깨가 턱 밑에 위치한다고 생각해줍니다. 공 뒤가 아닌 공의 4분의 3 지점을 타격해줍니다. 체중은 왼발에 60% 실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골반만 왼쪽으로 이동해줍니다.